이제 막 둘째 애들 유치원 보내고 오느라고 막 바쁘시죠? 저는 오늘 그 평생 공부에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큰 주제 아래 여러분들 혹시 연수 초기에 받으신 책자 아무도 안 들고 계시네요, 그죠? 그리고 평생 공부의 밑천을 마련한 초등독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또 자녀 교육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세 가지 작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에 참맛을 하게 하는 가장 이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 주제인 평생 공부의 밑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라는 주제로 우리 어머니들과 주어진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연수 막바지죠? 이제 다 끝나가요? 아, 이렇게 맞아요. 2학기 또 있고요. 거꾸로야? 되네요. 예. 아니, 저는 이 교실에 이렇게 또 많이 모이는 경우 처음 봐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모이면 보통 시청각실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낯설어요. 보통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학보면서 하는 학교들 보면 이제 엄마들 이렇게 전부 일하러 가시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모이는 학교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오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 관련 전공을 하셨거나 또는 교직에 오래 계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뭐 제 이력 봐봐야 볼 거 없습니다. 뭐 고개 막 이렇게 빼가지고 막 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요 뭐 교육 관련 뭐 전공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교직에 오래 있었던 은퇴한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어머니들과 이렇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애가 4살 무렵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너무 서글퍼 보여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이런 거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그랬어. 어떤 학교는 이 말 하니까 막 박수 막 치더라. 난 진짜 신천초등학교 갔을 때는 엄마들이 얼마나 자녀교육 스트레스가 많은지 이 말 듣고 많은 이 말 한마디로 바로 박수 나오네요. 막상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제 아이를 제가 확보했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받은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삼형제가 그 엄마 공장 다니면서 이제 그냥 내팽개쳐져서 이렇게 컸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드디어 친척집으로 보내졌죠. 우리 삼형제가 이제 엄마 혼자서 도저히 못 키워가지고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시고 친척집 보내줘서 이렇게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도 아주 낮고 또 우리 삼형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일하러 갔어요. 돈 벌러. 저는 제 첫 직업이 13살, 14살 때구나. 14살 때 이제 저 서문시장 주변에 보면 인쇄소가 많았거든요. 인쇄골목에 인쇄소 사원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 9,000원을 받은 것이 제 첫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전혀 생각나지 않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키우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근데 엄마들 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엄마들 보니까 이제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노란 차가 떠난 다음에 엄마들이 막 만세를 부르면서 처음에는 뛰어 올라가가지고 밀린 연속극 보고 막 근데 며칠 있으니까 안 올라가고요. 막 눈을 맞추더라. 그래가지고 몇몇 이렇게 3, 4, 5 수다 떨고요. 또 며칠 지나니까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잘 알죠?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묻고 있잖아요. 고학년 키운 언니 특히 둘째 유치원 보내 내려온 언니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자녀교육에 관한 이제 불안감이나 이런 걸 좀 달래기도 하고 또 며칠 지나니까 저도 언니 집에 놀러 한번 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 집에 건너가가지고 또 막 온 집안을 스캔하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도 저보고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렇다고 제가 넉살 좋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만약 넉살 좋았으면 누님 우리 집 가서 커피 한잔 할 텐데 도저히 뭐 그럴 넉살이 없고 이래서 진짜 아이 키울 때 너무 답답했어요. 그 어머니들처럼 저도 그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요. 이 아이가 커서 진짜 뭐 공부를 잘하게 될지 뭐 어릴 때니까 제가 젊을 때니까 뭐 이 아이가 커서 행복하게 될지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이 아이가 커서 뭐 공부를 잘하게 될지 이게 너무 참 걱정이 되고 이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시내 가장 큰 서점 나가가지고 육아폰에 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영풍 교보가 내려오기 전이라서 제일서적이 제일 컸죠.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 육아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선배 성공적인 학부모들이 쓴 수기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또 제목에 서울대자 들어간 거 이런 거 한 권도 안 빠지고 진짜 다 읽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에 한 맺힌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책을 닥치는 대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딱 잡히더라고. 모든 육아서적을 그 한결같이 하는 말,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어휴, 바로 이거다 싶었죠. 딱 액기스를 하나 잡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살던, 저는 달서구 사는데요. 수성구에서는 달서구 동네 취급도 안 하더라. 아니, 범어동 출신 엄마를 만나보니까, 이 범어동도 또 같은 범어동이 아니지만, 뭐, 범어동에도 뭐, 진골, 성골이 있다 하고 뭐 있잖아. 이 농담이에요. 또 상처받지 말고요. 여기는 이제 진골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 못 듣죠. 진골 동네 가면 이제 이거 구분하더라고. 범어 4동하고 범어 1, 2, 3동하고 나눠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이거 완전히 뭐 육두품도 아닌 거지 이제. 근데 다행스럽게 참 운 좋게요. 저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아이 4살 무렵에 어린이 전문서점이라고 문을 열었어요. 지금 어머니들은 어린이 전문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 이거밖에 생각 안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요 그 대구에 어린이 전문서점이 한 너댓 군데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전문서점이 어린이 전문서점 잘 만들어진 좋은 그림책이나 그 단행본 어린이책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있었거든요. 송현동에 가면 호세호치라고 있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교육적으로 가장 치열한 동네인 범어동에는 어린이 서점이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 4살 무렵부터 그 서점을 이제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반드시 갔죠. 갈 때마다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읽어주고요. 또 일주일 동안 다 읽고 여러 번 반복하고 나면 다시 또 어린이 서점에 나가서 또 책을 사고 이랬거든요. 제가 정말 바쁠 때는 보름에 한 번, 웬만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사고, 애가 또 싫어할 때 있죠. 애가 막, 레고 놀이 하겠다고 개기고 이러면 아빠가 롯데리아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 사준다 하고 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일주일마다 늘 어린이 서점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읽혔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 넘었죠. 10년.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4살 무렵에는 문외한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이 자녀교육에서 좀 유명해진 거예요. 그 사이에 또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 들어봤죠?
의뢰 초3 때 잠수는 그 가는 아이들이 생겼는데, 제가 거기 원조 멤버잖아요, 원조 멤버. 지금까지 한 15, 16년 동안 지금 거기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의뢰는 그래서 정말 사교육 없이, 학원을 다닌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영어도 잠수네 영어 공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잠수네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 도서관에 보면 책 있어요. 최근에는 뭐, 원래는 잠수네 3, 4학년 공부법, 작년에는 잠수네 1, 2학년 공부법, 이런 책도 막 나와 있죠. 저는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아이를 키웠죠. 중학교 2학년쯤 됐는데, 인터넷 서점이 등장했어요.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그러면서 이제 동네 골목 서점들이 다 망하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위기에 처했죠. 그때 이 책방 주인께서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책 읽기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한 아이를 키운 아빠였는데 그동안 받은 도움이 커가지고 제가 엉겹결에 그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딱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그 어린 선생님 가가지고 매주 제가 자녀교육에 관해서 강의를 지금 12년째예요, 12년째. 안타깝게도 그 어린이 서점 호세호치는 이제 작년 가을에 문 닫았고요. 그래서 그 엄마들 만나서 소통하는 강의가 너무 아까워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 그 강의를 가지고 와서 지금 12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가지고 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이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어떻게 저보고 연수를 받고 학부모 형님하고 연수에 좀 다니라고 해서 제가 4년 전부터 이제 학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 저학년 자기주도 학습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요. 한 학기는 엄마 배우는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또 한 학기는 아이 어떻게 소통할까, 뭐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어머니들 만나서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이를 키우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뚜껑 자주 열리고, 하면서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다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동네 언니, 는 아니고,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자녀교육계의 가장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교양선생님 뭐 잠수네 그간 아이도 초청 강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수네 초청 강사 제도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잠수네 활동할 때는 이제 제가 좀 이제 글 쓰고 이러면서 좀 알려서 유명해져서 실제로 이제 잠수네 회원들 대상으로 그 코엑스에서 3년 동안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잠수님이 이제 저를 불러다가 그 경험을 이제 그 강사 이력에 써놨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그걸 주목하더라. 제가 뭐 부모교육 연구소 대표다 이런 것보다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 출신이다 이걸 이제 주목해가지고요 온 학교에서 잠수네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학부모 부장 선생님들이 저를 막 불러가지고 오늘이 지금 1학기 마지막 강의예요. 주중에 제가 다른 우리 연구소 강의를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제 학교 이렇게 학부모 연수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선배 학부모의 경험을 듣는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동안 뭐 이런저런 이제 아는 척 할 거 아니에요. 자랑도 하고 뭐 이럴 텐데 저기 잘난 척 하는구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제가 얼마나 아이와 함께 실패와 좌절을 많이 거듭했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흘러가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 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중증 충동 조절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질병 하나가 발견되죠. 분노 조절 장애 또는 충동 조절 장애. 저도 진짜 많이 그랬어요.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틀리면 막 보통 PET 교육이나 이런 걸 받아보면 이제 아이의 행위를 지적하지 말고 그 행위로 인한 내 마음을 표현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아이메시지 기법 뭐 또는 나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한테 그러면 애야 아빠는 네가 집중을 안 해서 문제를 틀렸기 때문에
지금 몹시 속이 상하단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돼요. 옆에서는 바로 머리 쥐박고 발로 차고 욕해가면서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맨날 기죽잖아요. 저는 좀 고함 지르고 혼내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고함 지르면 눈동자가 풀려. 우리 애는 눈동자가 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내하고 초점을 못 맞추는 거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더 낮아지죠. 분명히 혼내면 정신 차려서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혼낼 때마다 애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래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할 짓이 아니다 싶었죠. 왜냐하면 저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이 너무 이렇게 제 인생의 그 큰 결핍이어서 우리 소중한 아들에게는 그 제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없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누라한테 뺏어와가지고 제가 아이를 키운 거거든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해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는요, 애, 저는 애 재울 때도 제가 재웠어요. 우리 와이프는 피곤하다고. 일찍 자꾸. 요즘도, 요즘 이제 커서 괜찮지만, 우리는 이제 학교 근무하기 때문에, 뭐, 조금 뭐 하면 핑계대고요. 뭐, 오늘 야자 감독 하느라고 피곤하다, 계속. 그럼 제가 애 재우고요. 땀 흘리면 제가 막 그 거즈 수건 꺼내가지고 막 땀 닦아주고요. 가끔씩 잠꼬대 하면요, 꿈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꿈속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었다니까. 제가 초등 시절에 친척 집에 보내져가지고 정말 그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그 조금만 힘센 놈이 내 괴롭혀도 뭐 대책이 없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는 우리 아이가 꿈속에서 막 이렇게 악몽을 꾸고 힘센 놈한테 시달리는 것 같으면 내가 비계를 막 방향을 바꿔서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그런데 막상 이놈의 수학 공부를 하면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에는 애 내 눈에 안 보일 때 채점했어요. 잘 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애는 이제 수학 공부 좀 하는 편이어서 이제 학교 뭐 이 교과 과정 정도는 무난히 해내는 편이어서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심화 문제집을 다뤘죠. 그래서 그 요즘은 뭐 일반적인 문제집이 됐지만 문해길이라는 문제길 길잡이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하루에 네 문제씩 이렇게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 문제가 다 틀린 거라. 우리는 한 네 문제를 풀면 그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고 풀이 노트죠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문제는 문제 수는 작지만 사실은 풀이 과정까지 쓰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잠들러 가고 난 다음에 채점이 돼 네 문제 다 틀린 날이 왔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래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빠 고함 지르고 막 하니까 찬물로 세수하고 돌아가지고 막 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애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재점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갔다 돌아서 새로 만나려고 하면 한 6, 7시간 이상 걸리니까 좀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어요. 뭐 문제집 풀리다가 열받으면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 없어 하면서 급증 줘야 되니까 문제집 몇 장 째고요. 쓰레기통에 처박잖아요. 근데 몇 시간 지나면 제정신 돌아오죠. 이 제정신 돌아오면 수습해야 되니까 이제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문제집 꺼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뭐 구겨진 거 펴고 그래 놓고 이제 애한테 가야죠. 애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속상하거든요. 뭐 혼나는 것도 속상하지만 있잖아요. 뭐 니까지는 공부할 자격이 없어. 우리가 막 뚜껑 날라가고 나면 모험한 소리 다 하죠. 아, 그러면 또 애 자는데 침대 머리맡에 뛰어가가지고 또 끌어안고 울면서 또 잘못했다 캐야죠. 저도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앞에서 정말 무릎을 많이 꿇었어요. 근데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이 제가 넘어지긴 했지만 거기서 주저앉진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아이와 함께 손잡고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온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 정말 미안해 하고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통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가진 생각이 아이와 부딪히는구나. 그럼 하나씩 내려놓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엄마들 다 우니까 마스카라 다 지워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금요일 이제 우리 연구소 강의에 오시면 돼요. 오늘은 좀 정신을 차리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시간만 많으면 어머니들 얼마든지 위로하고 용기도 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 또 실용적으로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게 있으니까. 뭐 책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책 읽기는 이 교육청에서 정한 제목인데요. 이 자기주도 학습 영역 저학년 이제 큰 주제가 뭔가 하면 공부의 참맛을 아는 아이로 키우려면 이거 그 서브 메뉴 첫 번째가 평생 공부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독서예요. 그래서 책 읽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마다 이 중요성은 다 동의하지만 인식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집 생활비 가운데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런 거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책을 빌리는지 이런 걸 보면요 천양지차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 관념적이죠. 실제로 정말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거 그 KBS 다큐멘터리인가? 거기 이제 옛날에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했는데 그 중에 한 다큐멘터리가 7부작째인가 보면 책 읽기 중요성에 관한 그런 건데 그 화면을 캡처한 거죠. 시중에 책도 나와 있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저 노란색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인지 능력, 인지 영역에서 책 읽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유전자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요. 이미 물려받은 걸.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유전자가 좋아야 되겠죠? 왜 웃어? 유전자 좋다고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그 학습 유전자가 좋을수록 공부를 잘하는 게 당연해요. 운동 유전자 좋으면 운동 잘하고요. 뭐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유전자는 결정됐어요.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훨씬 넓힐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육 환경은요, 뭐, 좋은 학원이 많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시절에 좋은 어린이책을 접촉하게 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많은 덕목들이 자라요. 학습에 필요한 생각하는 힘, 그죠? 뭐, 이해하는 힘, 뭐, 이런 걸 이제, 창의력 이런 것도 자라죠. 실제로 우리 아이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영어학원 심지어는 영어학원 뭐 수학학원뿐만 아니라 피아노 태권도도 안 다녔어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호흡을 맞춰오고 대부분은 이제 잠수원에서 도움을 받고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서울 대치동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이런 거 이제 그 동네 사는 엄마들이 글을 계속 쓰고 이래가지고 매해 제가 10만 원씩 결제해가면서 잠수원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잠수에서 잘못하면 제명당하거든. 전화번호를 남긴다든지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자 한다든지 이런 바로 글 삭제되고요. 또 뭐 대들다가 잠수의 운영정책에 대들다가 바로 쫓겨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녀교육 전국의 고수들 중에 제명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명당하고 다 블로그 만들고 책 내고 이래가 지금 유명해진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길고 짧고 굵게가 아니라 길고 가늘게 애 키울 때까지만 살아남자 이래서 저는 이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잠수는 회원이고요. 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잠수는 회원이기도 하고 잠수는 회원들 저한테 상담하도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모르죠? 모를 거야 아마. 워낙 이제 어리니까 엄마들이 그죠?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요 잠수원에서 그때 명예회원 제도라고 해서 연말 되면 연예 대상 하잖아요. 시상식 잠수원에서 연말 되면요 인기 투표를 했어요.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 글을 많이 쓴 회원들 인기 투표. 근데 잠수원 회원들 대부분이 그때 유딩 엄마 초딩 엄마들이죠. 저는 그때 우리 아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초창기 멤버니까
게시판이 잠수네 안에 가면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딱 고등 게시판 하나만 사용했어요. 그런데 연말에 투표를 한다는 거야. 그 유딩 엄마, 초딩 엄마들 저를 모르잖아요. 탑10 안에 들어야 되는데. 탑10 안에 들면 이제 명예회원인 거라.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전국에 있는 잠수네 엄마들한테 다 전화했잖아요. 내 뽑아달라고. 아니, 그래가지고요, 구둥했어요, 구둥. 그래서 서울에 초청받아 올라가가지고요, 강남에서 잠수님하고 명예회원들 10명, 명예회원 9명이 여자잖아. 그죠? 그리고 지방 사람으로서는 저 처음이에요. 모르지. 제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죠. 여기 이 동네에 이제 잠수에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숨어 있다니까, 고스도. 지금은 이제 다 대학생이 되고 다 뭐 이랬을. 그런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물어봐야 돼. 제 대화명을. 그리운 분. 저 잠수의 대화명. 알았죠? 여기, 그러고 동네마다 잠수의 출신들이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황금동에도 뭐 하고 있다 하더라? 황금동이 무슨 아파트 안에 뭐 잠수의 출신이 뭐, 엄마표 뭐, 공부부 뭐, 동네마다 다 있어요, 사실. 우리, 제가 사는 저 신월성 지구에도 뭐, 영어도 소관 이런 거 있고요. 이야기가 엉뚱한 데 갔어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잠수네 은혜의 책을 소개하잖아요. 한편 소개하는 글을 올리면 원고를 10만씩 주고 이랬어요. 유명하다니까. 책 읽기를 하면요, 인지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저절로 생각하는 힘, 창의적인 사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엄마들 이걸 무시하고 꼭 뭐 이상한 거 하더라. 멘사니 뭐 팩토니 꼭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게 아니고요. 좋은 어린 책 읽기보다 더 효과적인 영재교육은 없어요. 책 읽기보다 더 효과적인 조기교육도 없고요.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6학년이 됐는데, 옛날에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대구 광역시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각 초등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우리 아이는 저 앞산 밑에 있는 대명동에 덮부잡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애가 적어가지고, 숫자가 적어서 우리가 대표를 뽑았어요. 그때 초등학교 수가 190개인가 이랬거든요. 지금은 뭐 250개인가 뭐 이랬어요. 대구교대에 모여가지고 대구교대 교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수학 영역의 2문제, 읽기 영역 2문제, 과학 영역 2문제, 사회 영역 2문제 이렇게. 그 문제는 전부 공통적으로요, 생각나는 대로 쓰라 문제를 주고. 예를 들면 읽기 영역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지문으로 줘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알아요? 친자 확인 소송. 어떤 엄마 둘이서 아기를 데리고 왔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할 수 없지. 그러면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가지라 하니까 친어머니는 그냥 저 옆에 내주라 하고 가짜 어머니가 그라작하고 이랬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 저게 가짜구나 하면서 친어머니 찾아줬다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요. 이걸 지문으로 딱 주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묻는가 하면요, 네가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친엄마를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읽기 영역에서. 수학에서도 희한한 문제 나오겠죠.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그 대회 갔다 오더니 계속 발표를 기다려요. 그게 막 경북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이런 데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동네 무명의 그냥. 근데 발표를 기다리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실망할까봐 기다리지 말아야 했어요. 근데 진짜 발표가 나는 데 있잖아요. 우리 몇 등 할게요? 무슨 소설 씁니까, 지금? 좀, 현실적이야. 우리 5등 했어요, 5등. 그때 1등 금메달 1명, 2등 은메달 3명, 은메달 3명, 그 다음 5등부터 9등까지 동메달. 그때요, 정말 대구에서 가장 수학과학을 잘하던 천재가 하나 있었는데, 노희수라고, 이름도 내 지금도 기억하잖아. 얘가 그때 저 달서구 있는 도원초등학교 다녔어요. 얘도 1등 못했어. 경북대학교 그 수학과학 경제교육은 알죠? 아나 모르나. 교육청 경제교육은 알아요? 동부교육청에서 해마다 60명씩 뽑아가 경제교육식, 그건 알죠.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영재교육을 받은 애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5등 했다니까, 5등. 그 노이즈라는 친구 어떻게 된줄 알아요? 나중에 도원초등학교, 도원중학교를 나가지고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 가가지고 2년 만에 프린스턴 갔어요, 프린스턴. 이른바 아이비리그. 그래서 똑똑한 애들도 2등밖에 못했다니까. 근데 우리 5등 했죠, 5등은. 체육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혹시 내가 이 자 보고 말 못할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지금 26 청년이에요.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내신이 발레신이라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뭐 무슨 말인지, 뭐. 예를 들어서 특목고 가면요. 내신이 나쁘잖아요. 그럼 서울대 못 가죠. 요즘은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내신을 안 봐요. 그죠?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 입시 정책이 희한해가지고,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신 나쁘면 못 가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문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 많이 모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 있어요, 서울에. 거기 한 학년이 450명인데, 450명 중에 해마다 70명 정도만 서울대를 가요. 그것도 수시로 대부분 가죠. 나머지는 못 가요. 왜? 내신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되죠. 나중에 애들 커서 뭐 자사고나 뭐 이런 데 보내려면 대구는 외고는 뭐 별로 인기가 없죠. 수도권에서는 뭐 메이저 외고들이 아주 그래 중요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대구는 안 그렇잖아요. 외고 저 구석에 달서구 구석에 처박혀 있고 성서 있으니까 여기 이 동네 엄마들이 구태역 뭐 그거 갈 거 있나 뭐 자사고 경신 가든지 아니면 일반 인문계 뭐 대륜 가든지 이러죠. 엉뚱한 이야기네. 하여튼 26 청년인데요. 아,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작년에 25 때, 우리 애가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제가 하도 로스쿨 로스쿨 하니까, 저는 이제 공부에 한몫해가지고, 제가 서울법대를 가고 싶었는데,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겨우 뭐, 이렇게 공장 다니면서 일하다가 검정고시 가지고 경대법대를 갔어요. 가서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 제가 운동권에 투신해가지고. 저는 30대 중반까지 늘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받고요. 도망다니고 뭐 잡혀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시공부 해볼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 니는 판사가 되라. 옛날 이제 어른들의 영향을 저도 받은 거죠. 명예나 권력. 근데 요즘 애들 안 그렇거든요. 우리 애는 절대 씨알도 안 먹혀요. 자기는 글로벌 기업도 가겠대. 그래가지고 뭐 영국계 투자 컨설팅에서 뭐 일본의 뭐 지금 7월 3일 월요일에도 일본의 무슨 뭐 전 일본 공수인가 뭐 일본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1위 6년 연속 1위 그 우리나라로 가면 대한항공 비슷한 게 일본이 있대요. ANA라고 거기 지금 서류 전형 통과해서 면접 보러 간대. 그러니까 로스쿨에 관심이 없는 놈이죠. 근데 아빠가 하도 찌랄하니까 작년 여름에 미안해가지고 그냥 로스쿨 입문시험을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보통 문과에서 이제 뭐 교수로 가려는 아이들, CPA 하는 애들, 뭐 고시하는 애들 이거 빼고 이제 최상위권 애들 중에 나머지가 로스쿨 준비를 하겠죠. 약 7,500명이 로스쿨 준비해요. 작년에 7,500명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우리 애가요 아무 준비도 안 했잖아요. 갈 생각도 없으니까 몇 등 했는지 알아요? 7,500명 중에 약 120등을 했어요. 잘했죠? 네.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 연고대 정원이 각각 120명이에요. 물론 학점도 보고요, 공인외고 성적도 보고, 뭐, 면접도 하고 하긴 하지만, 로스쿨 입문시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북대 로스쿨 오려면 그 시험에서 한 110점 정도 받으면 돼요. 우리 아이는 137점을 받았어요. 엄청,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 애가 카톡으로 뭐라고 온 줄 알아요? 아빠, 자기가 어릴 때 아빠 손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어린이서점 다닌 것하고 수학공부를 아빠가 시킨 대로 한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로스쿨 입문시험은 두 과목 나와요. 하나는 언어 이해, 하나는 논리 추론. 언어 이해는요, 수능의 비문학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논리 추론은요, 수학에서 숫자 없는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시험을 각각 35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대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왜 어려운 뭐 상황을 판결하고 해야 되잖아요. 뭐 형사사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어진 데이터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뭐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언어 영역과 언어 이해 영역과 논리 추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라서 교과서가 따로 없는 시험이에요. 준비도 하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아이가 카더라니까? 뭐라고요? 어릴 때 좋은 어린 책을 읽은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더 용기를 얻었잖아. 작년에 우리가 로스쿨 인문시험 안 쳤으면 내가 어떡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오늘 보고 여러분들 안 볼 수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 읽기는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으로 아이들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한 쓰잘데기 없는 거 끊고. 엄마들 뭐 마야더라고, 고급스러운 거, 뭐, 이런. 막상 들어보면 뭐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거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지치고, 자존감 낮아지고요. 그래서 시간만 많으면요, 진짜 하루에 두 시간씩. 그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제가 다른 학교 가서 수학 공부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부르면서 이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작년, 제가 2년 전인가 여기 왔어요. 본 분 있어요? 네. 1학년 때 봤겠네. 그때는 제가 잠수는 영어 이야기 했죠. 그래, 맞아, 왔어. 자. 근데 인지 영역의 발달을 통해서 학습에 아주 책 읽기가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책 읽기에 우리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라. 이걸 정서 영역의 안정, 발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이들이 무조건 뭐, 들이밀고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 공부를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물론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지만요, 학교 가면 비교당해요. 기말고사 쳤어요? 이 학교? 요즘 저녁마다 또 막 뽑기고 있겠네, 엄마도. 이 동네일수록 저녁마다 뭐 요즘 놀이터 나서 노는 애들이 없다 하더라고. 집에서 전부 엄마들 뭐 문제집 풀린다고. 그죠? 그리고 또 시험 치고 나면요, 또 전화기 돌려가면서 너희 몇 개 틀렸노 하고 막. 그래가 우리 애보다 더 맞췄으면 막 바로 다리 힘 풀리고 막. 제가 너무 잘 알죠? 제가 다 해봐서 그래요. 아이들도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요즘 시험 친다고 계속 다른 평가하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힘센 놈한테 맨날 치이고요. 또 발표 잘하는 애한테 주눅 들고, 게임 잘하는 놈한테 기죽고, 뭐, 학교 다니다 보면 오만 일 다 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엄마들한테 맨날 혼나고. 여러분들 하는 말을,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니까? 요즘 핸드폰 좋은데 MP3 켜가지고. 긍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 엄마들이 정말 아이에게 긍정적인 말 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뚜껑 날라간 날. 그날은 애 잘 때 되면 띠가가 미안하다 하고 엄마 너를 사랑한다 하고 뭐. 평소에는 이 말 못 하잖아요. 평소에는 맨날 했나 안 했나? 빨리 안 해? 뭐 왜 이래? 뭐 좋은 거 이런 지적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죠. 작년인가? EBS에서 3부작 다큐멘터리,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제목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뭔가 하면 공부 못하는 아이. EBS에서 두 집단을 딱, 그죠? 평소에 수학 성적이 똑같은, 평균 수학 성적이 똑같은 두 집단을 실험을 했잖아요. 교실에 집어넣고, 한 집단에게는 수학 시험을 치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우울했던 기억을 떠올려라. 10분인가 20분을 주고요. 그래서 뭐 우울했던 기억을 쓰게 했어요. 10가지인가? 그리고 한 집단에게는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학시험을 딱 친 거라. 그랬더니 10분 동안, 10분인가 20분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집단은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린 집단에 비해서 평균이 7점 낮았어요. 평소에는 똑같았는데. 그때 전문가가 나와서 딱 해설하기를, 자, 10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렸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하루 종일 엄마들이 애들 부정적인 이야기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라. 바보 돼요, 바보. 진짜라니까.
자, 이렇게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불안해서 그렇지 우리가 큰 잘못 있어요? 아니, 엄마는 잘못 없어요. 이,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인생은 마치 밭과 같아서 어떤 씨가 뿌려지면요. 그 씨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대치동에서 시작된 정체모를 이데올로기가 자녀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온 전국을 쓸고 다니죠.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분당 갔다가 부산 해운대구 갔다가 대구 수성구 와요. 그러면 그 유행이 쫙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서 영어를 하려면 초등 5학년 때 2년 동안 해외 조기 연수를 가라 해가지고 2007, 8년도에는요 한 해 15,000명의 초등학생이 나갔어요. 그러면 뭐 대구에서 뭐 겁도 없이 또 나가야지 뭐 서울에서 나가니까. 우리 잘못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 없어요. 그 단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덮쳐와서 남자가 덮치면 아기를 낳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떤 생각이 사상이 흐름이 덮쳐오면요 우리는 그 흐름이 휩쓸려요. 뭐 별 수 없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바다 빠져봐. 추워서 못 나온다니까. 그 얼어 죽어요. 저체온증 때문에. 특히 범어동 살면 범어동이 자녀교육하기 좋은 동네인 줄 알죠? 정말 어려운 동네예요. 뭣도 모르고 다 여기 이사와 있지. 어릴 때 저보고 막 범어동 이사가라고 애 아깝다고 얼마나 카는지 주변에서. 저는 절대 안 왔어요. 범어동 좋다는 이유가 좋은 사교육 인프라가 좋고 뭐 엄마들 아빠들 직업 좋고 뭐 전문직 종사자 많고 이래서 애들 좀 참하고 뭐 다 이렇죠. 물론 그런 점에서 좋아요. 근데 불안하기는 훨씬 더해 이 동네가. 안 그래요? 그리고 엄마도 우울증 많다니까. 미안해요. 자,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경쟁에 노출되고 그러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래요. 이럴 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이걸 위로받을 수 있어요. 뭐, 당장 생각나는 책 잘 없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동화책, 내 짝꿍 최은대란 책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어릴 때 이 책 읽으시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는 뭐, 모르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은요, 자기 이야기를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자, 유명한 우리나라 그 동화책 작가 최숙희라는 여자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읽으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엄마가 화나고 얼굴 벌개져 있고요, 막. 애, 엄마가 하도 고함 지르니까 애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오늘 보니까 애가 없어, 안 보여. 여러분들 화나가지고 막 뚜껑 날아가면 애 안 보이죠? 막 하면 애는 점점 작아지거든요. 물론 비유지만 신체적으로 작아지는 건 아니지만 애가 작아져가지고 나중에 엄마가 보니까 애가 없어. 어디 갔는가 찾아보니까 온 데 다니면서 찾아보지? 못 찾는 거라. 나중에 보니까 애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밑에 들어갔어. 자고 있어. 하도 혼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애가 뭐 잠결에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자기 찾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화는 났지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랑하는갑다 하고 아는 거예요. 이런 책을 만나면 애들 위로를 받죠. 조금 전에 엄마한테 막 뒤지도록 혼났는데 이런 그림책을 만나면요 위로를 받아요. 엄마들이 태양의 후예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아. 먼저는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대. 동일시. 송혜교가 꼭 진주 알고 전부 있잖아요. 뭐 안구정화 한다고 맨날 우리 연구소 엄마들 카톡방이 있는데 연구소에는 50몇 명의 엄마들이 아니 태양의 후예 할 때 보니까 맨날 송중기 사진 올려가 뭐 안구정화 한다 해서 하루는 저한테 긴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절대로 엄마들이 수목되면 10시 되면 본방사수 하니까 긴장하니까 9시부터 거실에 돌아다니면 안 된대. 그리고 본방이 끝났더라도 아직 송중기의 잔영이 엄마가 그러니까 출몰하지 말고 그냥 자라는 거라. 엄마들이 거기서 동일시되죠. 송혜교와 자신이 동일시되고 그 두 사람이 갈등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그 감정이입돼가지고 갈등을 겪고 이러니까 재밌고 좋은 거죠. 어린이 좋은 어린이 책은 꼭 이래요. 아이들이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자기인 거라
그래가지고 빠져들죠. 몰입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희노애락을 겪을 때 자기도 함께 겪는 거죠. 이걸 어렵게 말하면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먼저는 동일시, 주인공과 내가 같은 입장이 되고, 그 다음, 그죠? 주인공이 뭐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면서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그럴 때 나도 같이 안도하고, 혼났지만, 우리 엄마도 저렇게, 엄마는 화났다, 저 엄마처럼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닫잖아요. 다 이렇게 크는구나, 하면서. 나만 혼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야지 극단적 선택을 안 해요. 왜 이 학부모 역량 강화교육이 왜 시작된 줄 알아요? 4년 전에, 5년 전에 대구에서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죠. 자꾸 애들 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러니까 교육감님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역량 강화교육이 4년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들과 함께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서 그 심리적으로 위로도 받고요. 용기도 얻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도 털고 이렇게 해야 정서적으로 안정되죠. 자, 정서적으로 안정돼야 뭐 하나 공부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요. 엄마들도 보면요, 시댁 갔다 온 날 살림하기 싫죠. 그러니까 엄마들 컨디션이 좋고,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자기 컨디션 좋으면 있잖아요, 막 온 집안을 막 청소한다니까. 꼭 내가 중요한 거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도 와가지고 막 청소기 돌린다고 있잖아. 비키라 개사고 막. 아니, 평소에 그래 하지. 평소에는요, 설거지를 2주에 한 번씩 한다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을 굶고 왔어요. 아침 먹으려고 냉장고 반찬 찾다 보면요, 꼭 허용 곰팡이들이 막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그 식탁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그냥 나와요. 슬프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야 뭘 해도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책읽기가 사실은 우리가 속물적으로 뭐 사고력 또는 창의력 이런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는 작업은 그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 아이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는 작업이 그죠? 우리 아이를 크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그죠? 정서적으로 안정시킨다. 그래서 책읽기가 더욱 중요하다. 안 그래도 이렇게 사교육이 이렇게 발달한 동네에 갈수록 애들이 바쁘죠. 뭐 막 돌리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연구소에 어떤 한샘초등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는 엄마 두 분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 뭐 하는데 뭐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뭐. 그 내보고 어느 거 끊을까요? 하면 묻더라고. 마치 내가 끊을까 하면 끊은 것처럼 말이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다 끊으려고 할 거거든요. 다 끊으려고 하면 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차마 그런 소리 못하고 강의를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강의를 듣고 엄마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때 액션을 취해도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만 제가 다 끊으려고 하면요, 다음부터 전 못 끊으니까. 수학학습지 끊으려고 하면 끊겠어요? 국어학습지 못 끊겠죠? 초등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건요, 솔직히 말하면 국이나 찌개 끓여놓고 MSG 책 배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선은 점수 한 개를 더 올려 한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생각하는 힘을 자라게 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맛에 취하거든. 한 개 더 맞추는 이 맛, 초등 때 이걸 확장시키면 올백 맞는 맛.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다는 말은요, 뭔가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히 미안해요. 아니, 정말 유전자 좋고 성실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를 키워왔는데 결과로서 올백을 맞으면 이건 정상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좀 절대 올백 못 맞은 애를 문제집 막 몇 권씩 사다 풀려가면서 막 때려가면서 이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올백은요, 뭔가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연스럽게 뭘 키워나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요, 올백 맞아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때 올백 맞은 애 치고 서울에 간 애가 없어요, 대학에. 제 주변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입시를 몰라서 그래. 정말 입시는, 우리나라 입시는요, 해방 이후 60년 동안 온갖 제도가 변해왔죠.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공부 잘한 놈 좋은 대학 간다. 뭐 맨날 이 그랜드 호텔에 와서 사립 7개대 입시 설명회 맨날 해요. 그거 가면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라. 사립 7개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질은 전혀 변하잖아요. 똑똑한 놈이 좋은 대학 간다. 그리고 대학들은 어떤 놈을 똑똑한 놈으로 여기는가 하면 국영수 잘하는 아이들. 국영수 중에서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 아주 간단해요. 대학을 결정하는 건 수학이죠. 그 수학 공부를, 아니, 지금 수학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문제집 풀리는 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 시간에 책을 들게요, 책을.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입맛이 좋죠. MSG 태우면. 근데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누가 MSG를 태워요? 식당 말고. 어떤, 뭐, 저는 그 뭐, 일찍 죽더라도 MSG 태우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와이프 뭐 미역국 끓이면요.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맛이 달라. 그 차라리 맛이 똑같게 그냥 MSG 태웠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 MSG 못 태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수능 고사장 가요. 수능 고사장 가면 국어시험을 치죠. 국어시험은요, 8절지로 16쪽이 나와요, 문제가. 8절지로 16쪽. 책 같다니까, 책. 아, 여긴 다 수능 세대네, 보니까. 42세 이하 수능 세대. 수능 쳐봤죠? 옛날에는 한때는요, 이 어느 영역이라고 불러가지고 18쪽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8절로 18쪽, 8절지 18쪽. 요즘은 16쪽 나오는데요. 긴 지문 하나 나오고 문제 달랑 3개 있어요. 밑줄 지금 기억을 읽고, 뭐 기억과 뭐 다른 것을 찾으시오 하고, 막 눈 뜨고, 막 부릅 뜨고 찾고, 막 이래가지고 겨우 세 문제 해결하면, 다음에 또, 바위덩어리 같은 지문이 턱. 이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능 고사장에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한 고사장에서 끝까지 이거 시간 내에 국어시험 문제지를 풀어내는 애들이 한 교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수학 같으면 엎어놓고 자기는 하겠는데, 국어는 또 자지도 못해, 우리말이니까. 근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슬프죠? 그래, 나중에 꼭 두세 쪽씩 남는다니까? 남으면 또 배운 대로 한 번으로 밀어라 하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오면요. 국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딱 가보면 아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공부 시간의 60%를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 공부는 양도 많고 중요하고, 수학 공부에서 밀리면요, 사실은 모든 공부가 안 돼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다 수학 공부해요. 60% 수학 공부, 영어 공부 30%, 나머지 10% 기타 공부 이렇게 하거든요. 국어 공부 따로 할 시간 없어요. 그럼 미리 해놔요, 미리. 근데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 책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요즘 중학생들이 책 읽겠어요? 스마트폰 다 들고 앉아가지고. 남자애들은 게임 중독, 여자애들은 SNS 중독, 계속 이걸로 뭐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하도 답답하니까 중학생 엄마들 보면, 저도 고학년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른바 여기 근처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건물 오피스텔에 있는 유명한 국어학원 또는 독서논술학원 보내는 거라. 여기 많죠, 이런 데가. 그런데라도 가면 전문가들이 좋은 책을 몇 권 추천해가지고 그거라도 읽을 것이다. 안타깝죠. 안 읽어요. 왜 이렇게 울리노? 그리고 저학년 때는요, 7개가 중요하다 하니까 꼭 뭐 어디 보낸다? 뭐 주니어 플라톤 케사코 뭐. 여기 뭐 수성 맥가에 가니까 뭐 지혜의 숲 케사코 뭐. 똑똑한 마들 또 그런 거 어디서 알아가지고 있잖아. 꼭 거기다 더해가지고 뭐 우리 말의 뭐 70%는 한자로 돼 있다 하면서 꼭 장원 한자 또 부르고 뭐. 애들 어린 시절에 정말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어제도 뭐 한자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하면. 시대의 흐름을 몰라. 요즘 법원 판결문도 한자로 안 써요. 옛날에 한자 맨날 쓰던 신문들도 한자 안 써요. 왜요? 우리말이 70%가 한자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어린 시절에 한자 하려고 하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 유아기 때는 그거 재밌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매끄 따고 막 하죠. 한자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초등학년 유아 때 보면요, 집집마다 전집으로 도배 놓고 있어. 아니 무슨 인테리어를 그렇게 비싸게 뭐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치씩 벽지를. 그래가지고요 막상 학교도 가면 애들 그 책 안 읽어. 그렇죠? 또 동네마다 꼭 언니들 중에 빨간 펜 언니들 있다. 어떤 집 거실이에요. 너 잘 알고 있네. 웅진, 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자, 이거 보고 이 책 읽고 싶으셔요? 이거 분위기가 이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손님 올 때 우리 집에 책 많다 이거. 이것도 책이라고 진짜 있잖아요. 잠순이 엄마들도 옛날에 한때 자기 집 거실을 도서관화 해가지고 그 사진 찍어서 올린 게 유행이었어요. 사진 찍어 올리면 제가 일부러 확대해서 본다니까 이 집에 무슨 책 읽는가. 전부 이런 거 이런 거. 그 책을 모른다는 뜻이죠. 물론 엄마들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서 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어떤 전집 회사인지 뭐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꼭 따라가면, 언니 따라가면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자연관찰 읽으라 하고 뭐 이거 안 읽으면 큰일 난대 하고 있잖아요. 요즘 또 마케팅도 희한하다. 어제도 저한테 상담을 온 어떤 엄마가 애가 3학년인데 뭐 이상한 과학실험을 막 해준다. 과학실험을 해준 다음에 이 책 사라 하면서 막. 과학실험 해주고 막 그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책 사라 하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가 그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카더라. 아니 5세짜리 아이들한테 뭐 인물 이야기를 읽으래. 지금 엄마 아빠 인생에도 관심 없는 애들 보고. 아니 남의 이야기를 그래. 남의 이야기. 제가 진짜로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 때 아빠 인생 체험하기 이거 한번 해보자고 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빠가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얘는 너무 유복해가지고 맨날 사랑만 받고 자라니까 비산동에 있는 아빠가 이사 갔던 슬럼가들 이제 체험하기. 제가 아주 좋은 창의적이죠.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는데 일마 이게 출발할 때부터 오만 지랄을 다 하는지. 날씨 덥다 캐삭고 왜 그걸 해야 되노 캐삭고 막. 내가 하다 짜증나가지고요. 때치웠잖아. 애는요 지금 아빠 인생도 관심이 없다니까. 지밖에 몰라 아직 어릴 때는. 근데 그런 애들한테 뭐 위인 전집 인물 이야기를 읽으래. 에디슨 읽고 뭐 지그시 앉아서 알 품고 뭐 이렇게 하듯이 책상에 지그시 앉아 있으라 이거지. 다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 욕심. 나중에 커서 동기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분야에 어떤 먼저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이래 효과적이죠.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위인 이름만 알아가지고요 나중에 되면 다 지가 위인에 대해 다 아는 것 같다니까. 착시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세가 무슨 경제 역사 이걸 읽어. 요즘 또 수능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됐다고 있잖아요. 뭐 동네마다 인문학 열풍. 뭐. 이 동네도 보니까 뭐 엄마들 불러다가 인문학하고 뭐 인문학한다 하면서 전부 하는 거 뭐 세계사 공부하고 뭐 국사 공부. 뭐 인문학이 뭐 세계사 국사가 그거 다 안 줄 알아. 여기 제 생각을 적어놨어요. 정말 위험해요. 똑같은 장정에. 그냥? 아, 그리고 저런 책들은 주로 지식 중심의 책이죠. 그래서 엄마들 뭐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이건 옛날 이야기죠. 학력고사 시대에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요.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이미 지식은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 가면요 백과사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류도 많고 위키피디아 이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요. 이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출하는가 이게 이제 요즘 아이들의 그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서를 어루만지는 책 읽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도 미스터리인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애 옷을 살 때는 항상 애가 클 때마다 거기에 맞게 옷을 사더라고. 그죠?
근데 옷이나 신발은 그렇게 사면서 어떻게 책은 한꺼번에 100권씩, 200권씩 사는지 몰라. 옷을 100번씩 사는 미친 여편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책은 겁도 없이 형편 좋으면 한꺼번에 2,000만 원씩 사더라. 2,000만 원, 3,000만 원씩 사가 도배해봐야 뭐 얼마 도배 못하거든. 아,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 어떡해요. 그 책으로 인테리어 하고 있다니까. 아, 가능하면요 빨리 갖다 팔아요. 중고나라 갔다가 빨리 제가 그 조금 뭐 쳐줄 때 팔라니까. 제가 더 유명해지면요 이제 못 팔아. 제가 맨날 이카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건 꼭 있어야 된다 하면서 꼭 책 보면요 애 웅진 비주얼 백과 뭐 엄청 비싸고 막 아이고 백과사는 아무리 갖다 놔봐요 애 평생에 한번 찾을까 말까예요. 저도 진짜 그런 적 있다니까. 제가 유일하게 백과사전을 샀는데 웅진에서 나온 학생과학 대백과 뭐 20권짜리 샀어요. 내가 어떤 전라도에 있는 어떤 선배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우리 애보다 3년 빠른 애가 있는데 얘가 광주 교대 나와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 하는데 얘가 어릴 때 그 책상을 스캔해 보니까 웅진 학생과학 대백과 빨간색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거 있어야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바로 와가지고 우리 동네 전집 할인 매장 갔잖아요. 제 평생에 처음 갔어요 전집 할인 매장. 가니까 아저씨도 몇 명이 모여서 화투 치고 있더라고. 그 제가 가니까 뭐 화투 치다 돈 다 꼬랐는지 어쨌는지 할인해 주겠다고 현금으로 하면 뭐 대폭 할인 주겠다 하네. 웅진한테 사면 70만 원 이상 들어요. CD까지 하면 80만 원 줘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40만 원인가 주고 협상해가지고 현금 박치기하고 샀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 10년을 우리 집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한 두 번 봤어 두 번.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제 강의 들었던 후배 엄마한테 30만 원 먹고 팔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언젠가 읽어줄까 하고 전집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전집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자꾸 하다 보면 열받아요. 뚜껑 열린다니까. 언젠간 읽어주겠지 근데 안 읽거든. 본전 생각나요. 본전 생각. 아, 그때 내가 속아가지고 막 하면서 진짜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 두 번째가 엄마들이 제일 어려운 건데 여유. 책 읽기는요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엄마들이 피아노 갔다 와서 태권도 가기까지 한 시간 삐어. 그때 책 읽으래. 절대로 책 못 읽어요. 그러면 전부 뭐예요? 스키핑, 건성으로 읽게 하는 거라. 책을 읽는 건 게임하는 것과 너무 달라서 몰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책의 맛을 느끼게 하려면 넉넉해야 돼요, 시간이. 그래서 저녁 물리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책을 읽는다든지 거실에서 이렇게.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되죠. 정말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나머지 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시간이 확보되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다 지방대학 나왔어요. 그죠? 애가 근데 공부는 잘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승부를 해야죠, 승부. 어떻게 해요? 고상한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을 바에야 승부를 해야 돼요. 아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제한도 있어요. 엄마들은 불안해가 이것저것 뭐 다양한 거 많이 하죠. 좋은 거. 근데 이 다양한 거 많이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에 집중을 못 해. 알아요? 그래서 이거 뭐야 도박하는 기분으로 승부하는 기분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내 시간을 우리 아이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갖 백화점식으로 요즘 엄마들 또 이 좋은 동네 오니까 뭐 운동도 돈 주고 하고 막 유소년 축구 클럽 뭐 아이스하키 뭐 희한한 거 많이 하더라 하여튼. 뭐 요즘 아파트에서 놀래들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공차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정말 이걸 시간을 잘 조절을 해야 되죠. 발레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초등학교 5, 6학년 가면 다 끊게 돼 있어요. 그걸 뭐 미련을 갖고 억지로 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피아노? 또 말 못해. 어제도 어떤 학교에서 피아노 이야기 하는데 바로 요 앞에 피아노 선생님 앉아가지고 다른 엄마들이 와 저기 피아노 선생님 있는데 그런 말 하시면 감막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습하느라고 혼났어요.
아니, 강의 끝나고 나서 피아노 선생님이 내 앞으로 막 걸어오더라고. 난 막 열받아가 막 따지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처남 이야기, 처남 이름을 또 말하는 거라. 처남 이름 말하면서 혹시 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는데요? 하니까 자기가 처제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처남, 우리 처남 댁의 여동생. 그래가지고 모면 했잖아요, 위기를. 제 말의 핵심은 쓸데없는 걸 좀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쓸데없는 게 어떤 분에게는 피아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발레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정리하고 아이들이 시간을 확보해서 넉넉하게 그죠? 좋은 어린이책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책 읽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 책 고르면 돼요. 재미있거나 감동적이야.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느끼거나 이러면 맛을 아는 거죠. 책의 맛을 한번 경험한 아이는 책을 계속 좋아하게 돼요. 지금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떤 아이를 봤는데 어린이 서점에서 지금 카이스트 4학년 다니고 있어. 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끝 20페이지를 책갈피 딱 해가지고 안 봐요. 왜 안 보는 거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나면 아쉬울 것 같았어. 얘는 책의 맛을 아는 거라. 그래가지고 저 달서구 대진 중학교 나오고 과거 나와가지고 카이스트가 있어요. 책의 맛을 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걸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뭐 같아요. 근데 맨날 지겨운 전집 막 아무 재미나 감동이 없는 지식 나부랭이 요즘 또 얼마나 친절한지 막 전집 뒤에다가 막 문제를 또 딸려줘. 그게 책이에요? 문제집이에요? 아니 이런 전집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외국에 가면 없어. 희한하다니까. 너무 내 있는 전집 너무 미워해서 미안해요. 그 좋은 어린이책이 있어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에 대해서는 제가 요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책을 읽어줘야 돼요. 이건요. 실증적으로 많이 검증됐고 TV 다큐멘터리도 나온 이야기죠. 저학년 때는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잘 소화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 읽기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가 선생님 말을 많이 이해하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수학 공부를 해봐도 한 2학년쯤 되면 학교에서 틀려오잖아요. 수학. 그럼 엄마들이 문제 읽어주고 풀으라고 해봐. 대부분 다 푼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무조건 책을 읽어줘야 돼. 그 뭐 아픈데 언제까지 읽어줘요? 하더라. 아빠들이 도움도 청하고요. 그리고 읽어준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자 적은 책, 그림책. 그림책이 훨씬 질 좋은 책이 많아요. 엄마도 똑 사치한다. 글밥 많은 책, 뭐 이런. 그런 거 사다가 꽂아놓고 옆집 오면 뭐 자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애는 그거 안 읽어. 저도 이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미카엘 앤데 모모 뭐 이런 거.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다 놨어요. 지금도 안 읽고 있어요. 저는 이런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좀 지적인 거 읽고 싶어가지고. 전부 이거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읽어주는 게 너무 느려 터져서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른 날이 와요. 그때 되면 답답하다고 뺏어간다니까? 그때까지는 할 수만 있으면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와의 스킨십이죠. 안고 쓰다듬는 것만 스킨십이 아니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는 것, 이거 정말 황홀한 스킨십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이한테. 난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어줬어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동해가지고. 저는 항상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제가 아이를 떠나야 될 날이 오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속상하고 이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를 정말 깊이 사랑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의 죽음을 주제로 한 막 책 이런 거 나오면요. 실제로 그런 그림책, 그 동화책 있거든요. 아빠가 내게 남긴 것, 뭐 이런 거.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빠를 회상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읽어주면서 막 난 울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너무 행복해요. 크고 나면 책 읽어주고 싶어도 못 읽어줘. 우리 애는 지금 뭐 두 달에 한 번씩 대고 내려오는데, 정말 지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하고 뭐 밤늦게까지 대화도 하고 아빠의 조언을 구하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적이고 평온하면 어떡해요. 지금 노트북에 앞에 앉아서 지 할 일하고. 한 만나서 처음 이제 대구 내려오면 꼭 안고 내가 등 토닥거려주고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고등학교 이후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면 정말 좋아요. 근데 안 되죠. 저는 어릴 때 못했어요. 아빠는 네가 시험 100점을 맞으면 너를 사랑하고. 두 개 이상 틀리면 너는 뒤진다.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지나고 나면요,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돼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 그렇죠? 이 시기는 정말 행복한 시기예요. 같은 상황이라도, 아이고 애들 막 때문에 미치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상황인데,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잖아요. 내가 어디인가 소중한 곳에 내 인생이 쓰이죠.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니면 어디에다 우리가 쓰이겠어요. 이제 전부 25 지나가지고 다 늙어가고 있죠. 여자 나이 25 신체적으로 제일 젊을 때 아니에요.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슬프죠. 근데 사실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가는 거예요. 열매는요, 절대로 늙어간다는 표현을 안 써. 익어간다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요, 부딪힐 때는 전부 우리 생각 때문에 부딪히거든. 오늘 막 너무 막 학교 가기 싫어서 힘들어서 애가 학교 안 간대. 그럼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그 하면 쉬락하고 싶은데. 아이 생각하니까. 요거 쉬락하면 내일도 쉰닥할 거야. 모레도 쉰닥하고 영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못 쉬락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안쓰럽지만 화낸 척 하면서 막 보내줘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쉬락해도 간다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아예 하자는 대로 해도요, 절대로 아예 안 삐뚤어져요. 우리 애는 군대 가가지고 탈영하겠다 하더라고. 막 부탄당하고 막 이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부대 쳐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대. 자기는 탈영하겠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탈영하면 감옥 가고, 뭐 감옥 가면 다 맞는 말이지. 학교 안 가면 큰일 난데 하고, 학교 안 가면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면 뭐 취직 못하고, 취직 못하면 공부 죽고. 엄마가 이렇게 하죠. 처음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 통하더라고. 너무 절망적인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면서, 내가 우리 밀항이라도 하자 하면서 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애가 그래 탈영할게 하면서 자더라고. 근데 다음날 귀대하려면 10시 전에 일어나야 되거든. 딱 10시가 되니까 아이 방에서 한숨 소리가 막 시작해요. 에휴 에휴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 지금 복귀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지가 알고 있다니까. 그냥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들어주면 되고요. 정말 위로하면 돼요. 아이가 먼저 안다니까 군대는 가야 되는 곳이. 그래가지고 에휴 에휴 하는 말은 아빠 빨리 들어봐 이 뜻이거든.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애가 네, 좀 안아줘 하더라고. 꼭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부대까지 태워주면 내가 갈게 하더라고. 시간만 많으면 또 울까봐 내 말 못하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비슷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 엄마가, 이 아이 이거 이 좋은 어린이책이 여기 우리 연구소거든요. 좋은 그림책이 많이 있는데, 애가 2학년 때, 오늘 엄마 평생에 처음으로 애가 스스로 책 읽는 거 꼬라지를 처음 본대.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찍었잖아요. 이것도 3학년 아이예요. 자, 이제 다행히 시간이 좀 남았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 좋아해 주시고 잘 반응해가지고 제가 이 딱딱한 이야기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 제 마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죠. 어머니들이 대부분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가지고 그 할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전집 의존하고 이랬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학교 도서관 또 여기 공공도서관 많이 있죠. 잘 이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책을 이제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책 읽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엄마들에게, 잘 아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는 엄마들에게 먼저 좋은 어린이책을 찾는 방법. 우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어린이책은 어른들이 사잖아요. 엄마들이 사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엄마들은 당연히 아주 보수적이에요.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책을 사주게 돼 있어요. 다른 책과 달리 어린이책은 스테디셀러와 베스트셀러가 거의 일치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른 책은요, 베스트셀러, 스트리셀러는 달라요. 당장 인기 있는 책과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책이 좀 다른데, 어린이 책은 안 그래요. 물론, 상업적인 책 빼고, 마법천장은 뭐, Y, 뭐 이런 거 빼고요. 공식적인 통계에 예를 들면 마법천자문 33탄 나온다 하면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2위 되고 이러거든. 지금 1위가 해민스님의 책이죠. 뭐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으로 마법천자문이라는 거. 이건 심한 왜곡이기 때문에 이런 걸 빼고, 또 Y 같은 거 있잖아요. Y 같은 건 지금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뭐 4천만 부가 팔렸대. 올해 안으로 5천만 부 팔린다 하더라고. 그죠? 이런 류도 빼고, 옛날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가나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같지도 않은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이 주로 이런 만화, 학습 만화들 이런 게 많이 팔리죠. 그런 거 빼고 말이에요. 진짜 좋은 책들 중에. 우리 아이 클 때는 세먼나라, 이웃나라 이게 엄청 팔렸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 팔리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가 계속 옮겨오죠. 그래서 마법천자문 Y까지 왔어요. 그런 책 사주면 안 되고, 가능하면. 사주더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좋은 어린이 책을 비례해서 또 사야 되죠. 하려면. 왜요? 왜 우악하는데? 안 보여서. 이거 우약했네 이거. 제가 어제 안 찍어도 되는데 또 찍는데. 아니, 제가 어제 이거 네이버 검색해봤어요. 이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합뉴스에서, 아, 좀 이야기 좀 합시다, 나도. 교보문고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교보문고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20권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교보문고가 그전에는 이거 전산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모르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거 찍으라고 한 게 아닌데, 진짜. 에이, 넘어가자, 그럼. 자, 이 두 목록을 보면, 물론 알라딘도 있고 뭐 많죠. 이 두 목록을 보면 뭔가 딱 공통적인 게 감이 잡혀요. 그래서 그 공통적인 책들을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뭐 그걸 찍고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그림책 아이들의 자존감을 현저하게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그림책이죠. 미국에서만 3천만 부 팔린 책이에요. 적어도 집에 이런 책 정도는 고쳐 있어야죠. 애 키우는 집에서는. 물론 그림책이지만 그림책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연구소에서 6학년 애들하고 팀을 짜서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요.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자, 이건 물론 이제 고학년용 책은 아니에요. 아이, 애기들이나 저학년들에게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글밥 많아요, 이거. 책을 읽어주는 거죠. 뭐, 시간만 많으면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겠는데, 아이들은 늘 평가받고 살아요. 여기 보면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 나오죠. 나무 사람. 이거 웬믹이라고 부르는데, 이 웬믹의 세계를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로 풍자하는 거. 뭐 잘하는 애들한테는 전부 금빛 별표를 붙이고요. 못하는 애들한테는 늘 잿빛 점표를 붙여요. 주인공은 늘 못하는 애예요. 판치넬로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잿빛 점표를 붙이는 거라. 늘 평가받고 판단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리고 보면 다 뭐 금빛 아니면 잿빛 점표를 붙이고 있어요. 사실은 금빛 별표도 상대적인 거죠. 내가 어떤 데 가면 금빛 별표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데 가면 잿빛 점표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세계에 살면 항상 피곤하고 긴장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울 때 똑같잖아요. 엄마들 보니까 안타까운 게, 이 아이가 나가서 아파트 놀이터 갔을 때 동네 엄마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어서 먼저 집에서 아이를 잡더라고. 그냥 규범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른들한테 욕 안 먹게. 그런 일하고 애 자존감이 낮아져요. 집에서만이라도 아이가 이제 어린이답게 이렇게 커야 되는데 엄마들이 미리 길들이죠. 자르고 재단하고 이래요. 그러면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죠. 근데 이 아이가 펀치넬로가 어느 날 금빛도 잿빛도 안 붙은 아이를 만난 거라. 무시한가?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어.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높냐? 이 말이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별표, 전표 하나도 안 붙어 있어? 물어봤더니, 그죠? 어떤 아저씨한테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떤 아저씨가 목수예요, 목수.
그 나무 사람들을 만든 목수, 이름이 엘리라는 아저씨인데, 엘리라는 아저씨한테 가보니까, 나는 너를 만들 때 그렇게, 그죠? 만들지 않아도 너는 참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이게 물론 이 책을 쓴 저자가 목사예요. 기독교 목사. 미국 유명한 기독교 목사.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좀 녹아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는 우리가 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 학교 가면서부터 갑자기 우리가 태도가 돌변했죠. 괴물 됐잖아. 괴물. 그림책 괴물들이 사는 나라 뭐 이런 거 읽어보라니까. 아니면 뭐 마녀민이 이런 거 읽어보거든요. 엄마들이 다 마녀가 된다니까 어느 날부터. 근데 원래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 상기시키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나온 그림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모택동 의로. 왜냐하면 중국에 사람이 많거든요. 어린이 책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이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죠. 해리포터가 뭐 4억 2천만 부가 팔렸대요. 자, 이건요 캐나다에서 나온 책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캐나다 작가가 이 책을 만들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됐어요. 제가 얼마 전 확인한 바로는 이미 2천만 부 이상 팔렸대요. 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많은 과정을 거치겠죠. 뭐 늘 속상하게 하고 이러지만 항상 이 엄마는 저녁만 되면 아이 재울 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늘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 그렇고 기저귀 갈 때도 그렇고요. 사춘기 때 사고 칠 때도 늘 잘 때만 되면 그렇게 말해요. 청년이 돼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이 청년이 이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아빠가 되잖아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마지막 장면 보면요. 이 청년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를 안고 엄마를 떠올리면서 이 자기 아기한테 똑같이 노래한다니까.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게 이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죠. 우리가 뭐 어버이날 뭐 용돈 좀 드리고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그걸로 갚겠어요. 우리가 또 우리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게 부모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그건 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또 물려주는 것. 이게 가장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사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어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 아이한테 물론 이 책 똑같지는 않아요. 이거 서양 그 리듬이라 가지고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이 책을 지은이가 직접 부른 자장가도 있어요. MPC 파일로 돌아다녀요. 누가 좀 음악 좀 하시는 분들 이거 우리말로 번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 말 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애가 군대에서 살아남았던 정말 절망적인 시기에 아까 탈영하겠다고 했죠. 제가 짧게 이야기하고 지나갔지만 이야기만 해도 2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서해 바닷가에서 예? 내 아이는 가장 소중한 말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 아빠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내가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요. 죽기는 죽기야 하겠나 이렇게 하는 말은 그죠? 어떤 어른도 이겨내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살아남았어요. 그건 무사히 전역해가지고 조만할 때 진짜 애기 같던 애가 있잖아요. 전역하는 날 바로 서울 올라가서 신촌에 있는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자기 복학할 때 살 집을 계약하더라고. 놀랍죠? 뭐 남들 다 하는 거라서 안 놀라워요? 저는 진짜 놀라워요. 우리 초등학교 갈 때 보면요. 처음에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학교 가는데 일주일은 제가 따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따라오지 말래 야속하게도. 저는 매일 아이 손잡고 따라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오게 혼자 자립심을 길러주라고. 그래서 제가 애 뒤를 몰래 미행했잖아요. 무사히 가는가 싶어가지고 문방구 앞에서 막 하얀 콩알 있잖아요. 비비탄 총알이나 다 수집하고 뭐 온갖 이렇게 하면서 학교 교문 안으로 사라진다. 한 30분 걸리더라고. 우리 아이 학교 갔을 때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육교 건너는 게 내가 볼 때 무슨 에레베이터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
그 높은 육교를 끼어 올라가가지고 건너가가지고 그저 시장 안에 있는 학교 문 안으로 사라지는데 내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아,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있잖아요. 지방을 지가 계약한다니까? 물론 돈은 내가 내지만. 오늘 보니까 해외여행을 지 멋대로 막 다니고 있어요. 해외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는데, 엄마 앞에 영어 한 것밖에 없는데, 막, 뭐,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뭐, 희한하게 또 인터넷도 얼마나 검색을 잘 하는지, 뭐, 영국에 있는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는 여름 방학만 되면 기숙사를 무료 개방한대. 그걸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무료로 자고 있잖아요. 프랑스 어떤 레스토랑 가면요, 우리가 맛집을 좋아하거든? 그 집에 가서 그 요리를 먹으려면 반드시 정장을 해야 된대. 그래, 트렁크에 있잖아요. 반바지 차림을 간 놈이 트렁크 안에 자켓 하나 들고 가더라고. 이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교는 옆집 옆에 내 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엄마 저한테 찾아가서 하루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다 좋은데 동서 애보다는 잘 시키고 싶대. 실화예요. 창원에 있는 잠순의 엄마인데 저한테 울면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가면 이상해. 그 동수 애를 사탕을 한 개 더 줘도 더 준다는 거,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울면서 가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고유의 성장 루틴을 따라서 성장해요. 옆집 애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논리학에서 보면요,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하죠. 키와 몸무게를 비교할 수 없고요, 평면과 입체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옆집 애하고 우리 애는 학년만 같지 다 달라요. 유전자 다르고 환경 다르고요, 말투 다르고. 뭐 여기 범어동에는 엄마 아빠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고 이러니까 식탁에서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고. 소문에 듣자 하니.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부터 의력이 풍부해지고 뭐 이런데, 근데 우리 집에 오면요, 우리 집 식탁에서는 욕이 난무하거든. 제가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연구소 꼬마들이 저보고 욕쟁이 할아버지 이렇게 해요. 놀린다고. 저는 욕을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해요.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뭐 배울 게 뭐 있겠어요. 양아치처럼 크는데. 제가 이렇게 된 게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80년대에 다니던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 받았어요. 혼자서 사명제를 키워가 아무도 범죄자로 빠지지 않게 하고. 비상동에서 큰 애들, 내 친구들 전부 소매치기 되고 삼층 교육대 가고요, 뭐 조폭되고 다 이랬는데, 우리 삼형제는 다 금연고시 했잖아요. 우리 형은 지금 막 10층짜리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전 좀 할까? 자, 아까 두 권이 서양책이라면 우리나라 그림책으로 최초로 100만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이 유명한 책, 권영 선생님의 강아지똥. 이것도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하찮은 경우라도 다 소중하다 이거죠. 길가에 버려진 똥이 민들레를 꽃 피우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이래도 아이들 나름대로 다 소중하게 자기 인생이 사용될 시기가 와요. 이건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 스타가 된 베키나라는 아줌마가 뉴욕에서 뭐 이런 거 이상한 점토공예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린 게 그림책인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점토로 뭘 만든 다음에 그걸 촬영해가지고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는 독특한 기법을 쓰죠. 유명한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많이 팔린 책. 이건 제가 못 읽어봤어요. 예, 아주 어린 애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아이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근데, 목록에 보니까 교보문고에서 뭐, 1위 했다 하더라고. 자, 이건 이제 저학년 문고예요.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저학년 문고인데, 학교 도서관 가니까 이건 뭐 수십 권씩 꽂혀있더라. 교육부에서 뭐, 추천했나봐. 엄청, 이게 이만큼 많이 팔릴 책은 아니거든요. 뭐 좋은 책이긴 하지만, 여우가 책을 계속 씹어 삼키고, 얘가 막 책이 없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하여튼 많이 팔렸어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내짜공치 형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엄마가 죽고 서울로 전학을 오잖아요. 전학 와서 학교에서 학급에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엄마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죠? 늘 꾀죄죄하게 이렇게 지내다니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막 왕따 시키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 책, 우리 아이한테 읽어줄 때마다 내가 울었잖아요. 꼭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이 영대가 제 같았어. 제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 수학 공부 어려워하는 고학년들 있으면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문장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제 애들, 큰 애들, 6학년들 불러놓고 내가 옆에 6학년 학생 앉혀놓고 내가 이 책 읽어줘요. 한 권씩, 하루에 한 권씩 읽어준다고 읽어주는데 이것들이 나는 막 울면서 읽어주는데 저거는 언제 끝나요? 하고. 이건 진짜 유명한 책의 베스트셀러죠. 감동적이에요. 이런 책을 읽고 아이들이 마음이 이제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보이는 거 다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에요. 우리나라 책이든 서양 책이든. 나쁜 어린이표, 이건 좀 이따 나올 마당을 나온 암탉. 어린이 동화책 중에서 최초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에요.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작가가 이 책을 쓴 거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사고 치는 애들한테 전부 나쁜 어린이표를 주고요. 화장실 청소시키고 이래. 맨날 나쁜 어린이표 받는 얘가 열받아가지고 하루는 선생님 서랍에서 나쁜 어린이표를 다 꼬불쳐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버리는 이야기죠. 이건 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고 뭐 유명한 책이죠. 자, 이건요. 고정욱 작가라고,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이분 책이 많이 실리죠. 이 작가 자신이 중증 소아마비예요. 1급 소아마비. 그래서 휠체어 없이는 못 다니는 분인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문학 박사도 받고 이랬는데, 항상 그래서 이분의 책들은 전부 장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방 들어주는 아이죠. 학급에, 가방을 못 들 정도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 그래서 첫 학기 첫 시간인가? 담임선생님이 옆에 있는 짝보고, 아니 짝보고 아니구나, 손들어 보라 했어. 누가 이 가방 대신 들어줄 사람 손들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엉겹결에 순진해가 손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장애인 친구의 가방을 늘 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도 받고요. 맨날, 그러니까 장애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그 이 갈등과 뭐 아픔 뭐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죠. 이건 서양 책이죠.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마표 영어를 할 때도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면 정말 좋아했고요. 이건요, 위키피디아 검색해보시면, 아까 해리포터 이런 거 말고요, 나니아 연대기 이런 시리즈물 말고 단행본 책으로 지금까지 나온 어린이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이건 4천만 부 팔렸대. 이 시공주니에서 나서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이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웬만한 도서관에 다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정도는 집에 소장해야죠. 삐삐 롱스타킹도요, 이거 시리즈인데, 이것도 수천만 부 팔렸죠. 2천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작품이죠.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고, 고학년용이에요. 저학년한테 해당 없지만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창작과 비평사에서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대상을 받습니다. 이 지은이가 인천에서 직접 공부방을 해요. 인천 빈민가에서 공부방을 하면서 그 빈민가 달동네 이야기를 쓴 거예요. 괭이 부리말이라는 게 인천에 있는 어떤, 그죠? 그, 이 슬럼가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죠, 마을 이름. 이 전설적인 책이죠. 아까 강아지 똥을 쓴 권정일 선생님이 쓴 그 기구한, 일제시대 해방 전후를 살아온 한 기구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책 읽으면서 안 울면 이거 이상하죠. 너무 슬퍼서 못 읽을 정도로. 어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이 책 읽다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 제가 권했는데. 이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죠? 초등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하여튼. 여기 나온 대부분 책들은 다 교과서에 실려요. 여러분들 교과서 뒤에 보면요, 어느 교과서든지 뒤에 그 원전이 소개되어 있죠, 목록으로. 거기 보시면요, 전집 한 권도 없어요. 다 좋은 어린 책 단행본이에요. 그게 다 교과서로 실리고 아이들이 그런 책을 그저 읽도록 권유하고 이러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눈이 좀 떠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베스트셀러 중심으로 읽거나, 아니면 눈치챘겠지만,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요. 제가 출판사 따라가면 너무 쉬워서 생략했어요. 어떤 책을 내잖아요. 좋은 언니 책을 냈어요. 아까, 마틸다, 뭐, 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삐삐, 롱스타킹, 이런 건 전부 시공주니어에서 번역이 됐죠. 그러면, 아, 시공주니어는 좋은 언니 책을, 외국의 좋은 언니 책을 잘 번역이 내는구나. 이렇게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요. 또, 어린이 책을 가장 많이 내는 출판사는 비룡소죠, 비룡소. 그, 우리나라 출판, 굴지 출판 기업 가운데 민음사라고 있어요. 민음사 회장님의 큰딸이 비룡소 사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최근에 원래 4월달인가는 광주에다가 아주 대형 어린이 서점을 냈어요. 부럽더라고. 대구에도 그런 거 재벌들이 좀 내주면 좋은데. 제 소원이 뭔지 알아요? 어린이 서점 내는 거랑. 그래, 거기서 계속 강의하는 거. 제가 강의하다 어린이 서점이 없어져가지고. 아니면 그림책 전문 서점을 하든지. 물론 안 팔리겠지만. 엄마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서점 와가지고요. 제목 적어가지고 가서 인터넷으로 산다니까. 와. 그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근데 이제 조금 눈이 떠지면 작가를 따라가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권영쌤 하면, 예? 몽실언니나 강아지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엄마 까투리, 이거 정말 감동적이에요. 옷은 이제 꽃밭.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라고 하거든. 자, 아까 장애 이야기를 다루는 고정욱 선생이 쓴 책들은, 가방 들어준 아이는 사실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없었어요. 그 후에 나온 거죠. 우리 아이 키울 때는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저거 이제. 앞 못 보는, 그죠?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안내견이 따라다니냐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책들 읽으면 아이들이 이제 그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렇죠. 아까 구름방의 작가 백희나가 아주 또 다른 재밌는 그림책을 냈죠. 장수탕 선생님. 동네 목욕탕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상한 엄마. 이건 원래 나온 최신간이거든요. 이건 도서관에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마당을 나온 암탉을 쓴 황선미가 뭐 수많은 책들을 썼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들만 초대받은 아이들 적은요. 보통 학급에서 아이들이 생일파티 하면 초대하잖아요. 근데 초대 못 받은 아이의 심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이런 이야기죠. 내짝꽁치형대 최인선이라는 분은 이 유명하죠. 큰손할머니 만두 만들기. 이거 유명한 책이에요. 그림책인데. 그리고 최신간 중에 가족의 가족을 뭐라고 부르지? 이런 거 이제 명절 같은 때 왜 가족들 모이고 이러면 호칭 어려워하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수업하려고. 우리 연구소 가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해가지고 한 학년에 한 팀씩 있거든요. 학년별로 책을 제가 정해주고 이제. 자, 서양 책들은 이 뭐, 영국의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죠. 로알드 달.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마이 리들 자이언트가 개봉한대 하더라고. 그건 무슨 말인 거였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왜 내가 어릴 때 그 읽었던 좋은 책 있잖아. 하면서, 재밌었던 책 있잖아. 하면서. 7월달에 개봉한대요. 마이 리들 자이언트.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내 친구 꼬마 거인. 한번 보세요. 이거 애들 정말 좋아해요. 저는 엄마 병하면서 이 로알드 달의 영화들, 로알드 달의 작품들 다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찰리의 초콜릿 공장, 마틸다. 이런 거 이제 엄마 병화 할 때 고학년들이 이런 걸 듣기, 흘려 듣기 할 때 하기 참 좋은 그런 거죠. 뭐, 제가 대표적으로 세 권밖에 안 가지고 왔지만,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직 저학년이니까 주로, 그림책을 읽는 거예요. 그림책을 읽는데,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 많아요. 그림책 무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림책이 글밥책보다, 어설픈 글밥책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책이 많죠. 그래서 그림책 하면 이제, 뭐 그림책의 노벨상으로 불리우죠. 미국에서는 해마다 칼데콧 상이라고 하죠. 미국 도서관협회에서 해마다 한 권씩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 아슬아슬하게 메달을 못 받은 책들을 칼데콧 아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칼데콧 아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만 해도 한 180권 정도 돼요. 칼데콧 상을 받은 책들이.
자, 이런 책들은 검증된 책이죠. 문학사적으로도 그렇고, 칼데코시라는 사람이,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국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려서, 미국에서는 칼데코상, 영국에서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영미권을 제외하고는 볼로네라 가치상, 이탈리아에서 하는 거 있어요. 이런 이제 상을 받은 그림책들은 아주 검증된 책들이죠. 그래서 아마 한 권 한 권 보시면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에요. 이미 수십 년 동안 사랑을 받은. 예를 들어서 프레드릭 이런 책은요, 벌써 칼데코상을 받은 지 50년, 6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아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 야마시타로라는 사람이 쓴 까마귀 손, 이게 60년 지났고요. 자, 일어나요, 로자. 이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부터 한 몇십 년 전인가? 미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흑인들은 앞자리 타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흑인들은 뒷자리에, 백인들은 앞자리에, 그리고 중간에 두 좌석을 같이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하루는 로자 파크스라는 아줌마가 버스를 탔는데, 뒷자리가 없어가지고 흑인이에요. 중간 자리,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백인이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일어나요, 로자. 이게 그 제목이죠. 근데 이 로자 파크스가 버텼어요. 여기는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렇게. 그랬더니 나중에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 또 막 지랄하고. 그래도 버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이 와서 연행해 갔어. 이게 이제 알려져가지고요. 이 엘라바마 주에서 사는 모든 흑인들이 학교나 회사를 갈 때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닌다. 이걸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거기에 결정적으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 운동에 동참한 거죠.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유명한 책이 일어나요, 로자. 이게 실화예요. 그리고 이 책 때문에 유사한 그림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종차별에 관한 그림책들. 그러니까 이런 건요, 애기들이 볼 책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고학년들하고 차별 또는 평등에 관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이런 책을 쓰죠. 이게 그림책이에요. 7월 달에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림책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루터 킹 목사의 일대기도 책도 많죠. 근데 애들 이제 읽기 부담을 줄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그림책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책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읽기 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막 글밤 많고 두꺼운 책 자꾸 하지 말고 가볍고 재밌는 책. 이런 책도 많아요. 위니를 찾았어. 이건요, 올해 2016년 칼데콘 메달을 받은 책이에요. 우리 아이 어릴 때 보면 위니더푸라는 캐릭터 있죠. 알아요? 위니더푸 모르나? 아니 뭐 반응이 없어가지고. 또 아니 위니더푸가 어떻게 해서 그 위니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지 이것도 실화예요. 아유, 시간 다 돼가네. 그 위니라는 그 뭐 캐릭터가 생긴 이유가요. 어떤 영국의 여자애가 곰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곰 인형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곰 인형의 이름을 못 지어주는 거라. 근데 어느 날 동물원에 갔는데 정말 자기가 가진 인형하고 똑같이 생긴 곰을 만났어. 그래서 그 동물원이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뭐냐고. 그 위니라고 해가지고 위니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위니 더 푸가 캐릭터화 됐죠. 근데 그 동물에 있던 곰, 그놈 진짜 위니.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위니 더 푸를 탄생시킨 그 실제 곰의 이름 위니잖아요. 그 위니가 어떻게 그 동물원에 그 가서 살게 됐는지를 이거 쓴 그림책이에요. 이 실화예요, 실화. 더 말하면 이거 뭐라 카노? 영화에서 그 스포일러.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자, 이건 영국에서 해마다 한 번씩 영국 도서관협회에서 수여하는 게이트 그린어웨이상이죠. 자, 아우, 이거 사진 찍어서 될 일이 아닌데. 우리 카페, 제가 운영하는 우리 저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오시면요, 좋은 어린이책 목록이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뭐 몇 권 찍어 오려고요. 그럼 파일을 보시면 돼요. 인터넷상에 가면 어린이책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childbook.or.kr. 어린이 도서연구회 가시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나온 모든 책들 다 읽어요. 그래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추천할 거 추천하고, 그걸 엑셀 파일로 20년 동안 작업을 한 걸 엑셀 파일로 지금 다 올려놨어요. 우리 카페도 그걸 제가 재가공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도서 연구에 참고하시든지, 우리 연구소 오시면 이런 책 목록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왜 학교 도서관에서 책 구입에 대해서 엄마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책 목록을 제출해요. 그럼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으로 가득 차겠죠. 블랙독 이 책은요, 어느 날 집 앞에 큰 개가 나타나요. 아빠가 제일 먼저 이 개를 발견했어. 그래,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개가 막 산더미만 한 거라. 그래, 창문을 막 닫아요. 엄마가 또 보니까 개가 집채만 하거든. 그래, 커튼을 쳐요. 형이 또 보디만은 문을 잠고, 누나가 보디만은 또 막 단속을 해. 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집에 제일 막내가 있어요. 4살짜리. 얘는 개념이 없잖아? 문 열고 나가본다니까. 어떻게 될게요? 문 열고 나가가지고요. 걔하고 계속 노는 거라. 엄마로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해질 때쯤 돼가지고 애가 들어와요. 걔도 따라 들어와. 근데 따라 들어올 때 보니까 아까 아빠가 볼 때 집채만 하던 걔가, 엄마가 볼 때 산더미만 하던 걔가 알고 보니까 요만한 거라. 이게 뭔지 알아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두려움은 사실은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애들 예를 들어서 학기 초가 되면, 계약할 때 되면 두렵죠. 이사 가거나 전학 가면 두렵잖아요. 근데 전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죠. 사실 실제로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용기를 줄 때 이 블랙독을 읽어줘요. 자기 안에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뭐가 두렵죠. 그 아빠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걔가 가장 크게 보였어요. 근데 제일 순수한 막내가 딱 나가니까 걔가 요만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재밌는 책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제 가야 되네. 자, 산타 할아버지까지만. 전통적으로 산타 할아버지 하면 막 인자하고 선물 주고 이렇죠. 이 레이먼드 브릭스라는 영국 작가 유명하죠. 레이먼드 브릭스는 산타 할아버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조명해요.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가 일하면서 짜증을 내요. 에이씨, 오늘 또 크리스마스네. 이 B형인가 봐, 이 할아버지는. 그래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툭툭툭툭 대면서 선물을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눠줘요. 짜증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그러니까, 친근한 산타죠. 그리고 소설 속에는 나오는 산타가 아니라 정말 재밌어요. 이 만화처럼 돼 있거든요. 컷 다 돼가지고 만화책처럼 안에 보면. 그림책인데. 어우, 마이크 팔도 아프고요. 자, 이런 상들이 있는데, 이런 상 검색해보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이제 벌레나 라가치 상은 이제 영미권 외의 그 작품들이 주는 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림책도 많이 받았어요, 상을.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생략하고 있지만 출판사 따라가는 거예요. 1번 비룡소, 2번 시공 주니어, 3번 길버드 어린이, 뭐 이런 식으로 4번 웅진 주니어. 물론 고학년용이나 급반 많은 책들은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창작과 비평, 창비 뭐 이런 책 있죠. 그리고 사계절 이런 식으로 아까 쭉 나온 책들은 대부분 지금 제가 말한 그런 출판사들이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은요, 신뢰할 만한 출판사가 계속 좋은 책을 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따라가는 게 처음에는 가장 쉬워요. 도서관에 가서 빌릴 때 출판사로 검색해서 빌려도 되고요. 각 출판사마다 그림책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다 내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들께 어린 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책 두 권을 추천해요. 옛날에 제가 잠수네들 추천해서 대박난 저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이 책은요, 벌써 15년 정도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지은 아줌마가 대구에도 가끔씩 내려서 강연도 하고요. 김문하 씨라고. 좀 못되게 쓰긴 했지만 뭐 어투나 말투나 이런 게 좀 못됐어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꾸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적이고 좋죠. 다른 하나는 요만한 문고판이에요. 소설처럼. 저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다니엘 페냑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린 책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저분이 이제 자기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책 읽기 양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열 가지를 보장해 주라고 해요. 어린이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장해야 될 열 가지 권리. 마지막에 그거 나오거든요.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을 그 아주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해서 대표적으로 읽다가 때려치울 권리. 엄마들은 뭐 읽으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읽다 재미없으면 책 덮어야지.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런 아주 창의적이고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저 책입니다. 이제 12시가 돼서 제가 마쳐야 되는데, 그 혹시 그 뭐야 수학 공부나 엄마 평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내년에 또 불러주세요. 아니 급하신 분들은 유튜브 가거나 아니면 우리 다음 카페 대구 부모 교육 연구소 오시면 제 모든 강의들이 동영상으로 다 촬영돼서 올려져 있어요. 요 카페 오시면 MP3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아이와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 강의 들어오시면 우리 연구소 오시면 꼭 손수건 들고. 아니 진짜요. 손수건 필수예요. 네, 금요일 강의에서는 공부 이야기는 조금만 하고 주로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 제가 매주마다 그림책 한 권을 선정해요. 선정해서 엄마들한테 직접 읽어줘요. 읽어주고 이제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을 이렇게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1학기 마지막 강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뭐 엄청나게 많은 학교를 다녔는데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처음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